안녕하세요. 챕터 3, 2과 동기부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기부여라고 하면 이제 모티베이션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죠. 제가 이제 군대에서 우리 젊은이들하고 같이 설계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옛날에는 그 얼차려라, 얼차려. 얼을 차려, 차려시킨다. 뭐 그런 말을 썼는데, 또 언제부턴가 보니까 또 동기부여 시킨다 그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군기 잡는다는 거를 이제 그런 표현으로 좋게 쓰긴 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용이 썩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건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동기부여는 모티베이션, 긍정적이든지 뭔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무엇인가 보람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이제 동기부여의 의미죠. 자, 조직 구성원들이 어떠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파악된 욕구를 바탕으로 구성원들을 활성화, 에너자이징 하고 구성원들의 행동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며 디렉팅, 방향을 정해주고 그 행동을 일회성으로 끊지 않게 하고 지속적으로 나가는 것, 메인테이닝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활성화돼서 어떤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것. 단회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게 되면 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스스로 에너자이징 돼갖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동기부여에서 필요성은 뭐냐? 조직에는 반드시 달성할 목표가 있기 마련이다. 그렇죠. 뭐 어떤 회사든 어떤 조직이든 목표가 있으니까 모였죠. 목표는 조직 구성의 동기이자 존재 이유.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조직 구성원의 공헌과 기여가 반드시 필요한데, 조직 구성원들의 관심과 관여, 참여, 공헌, 때로는 헌신적 노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그렇죠. 사실 리더가 조직 구성원들이 헌신적으로 하도록 이끌어낸다는 것은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 이거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자, 동기부여에 대해서 다양한 학자들이 이제 여러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KH 정, 또 LC 맥인슨 두 분은요, 간단하게 목표 지향적 행동이라고 정의된다. 따라서 이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기울이는 노력의 정도에 관련된다. 관리자는 그것이 종업원의 만족과 직무 성과에 깊이 관련되기 때문에 이 개념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렇지, 아무래도 관리자가 그 조직원들이 동기부여가 돼서 일을 잘하고 목표 달성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죠. W.A. 랜돌프는 개인으로 하여금 목표 지향적인 행동을 하도록 에너지를 부여하고 인도하고 지속적으로 떠받쳐 주는 것이다. 그렇죠. 일단은 조직은 개인으로부터 출발하는 거니까 개인 각각이 자기 목표를 완성한다면 팀 목표가 되고 조직 목표가 달성이 되겠죠. SP 로빈슨은 이 개인의 욕구를 충족하면서 집단, 조직의 목적을 위해 높은 수준의 노력을 다하려는 의욕, willingness가 motivation이다. 동기부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의 욕구를 충족하면서 집단의 목적을 위해 높은 수준의 노력을 다한다. 이보다 좋을 수가 없겠죠. 다음에 B.R. 리스와 R. 브랜드라는 학자는 어떤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내적인 충동, 드라이브, 내적인 충동이다. 업무 수행에서의 그것을 쓴 사람들로 하여금 일하고 싶어 하게 하는 무엇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한다. 이런 거죠. KH 정. 어떤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동의 활기를 북돋우고 방향을 제시해주는 게 저는 개인의 존재하는 힘, force. 그렇죠? 뭐 여기서 보니까 이제 에너지, direction, 그다음에 maintain 이런 것들이 이제 주 키워드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개인부터 에너지를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는 것이 개인의 성공이 바로 조직의 성공이고 그것이 동기부여다. 이렇게 학자들은 정의하고 있죠.
자, 그러면 동기부여의 특성은 뭐냐? 첫 번째, 앞에서 이제 정의한 것들을 설명하면 되겠죠. 내면적인 동인에서부터 시작된 행동과 관련됐다. 사실은 개개인이 자기 스스로가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겠죠. 그리고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목표지향적인 행동, goal-oriented behavior. 그렇죠. 우리 조직의 목표가 뭐냐? 난 여기서 내할 일을 어떻게 달성해야 되느냐? 이런 것이겠죠. 세 번째는 단순히 신체적 움직임, 행동뿐만 아니라 정신적 움직임까지 포함된다. 그렇죠. 우리가 형식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걸로 끝나는 것이나 내가 정신까지 거기에 몰입된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조직들은, 리더들은, 우리 팔로워들, 조직원들이 몸으로 움직이는 것만 아니라 정신까지도 합해서 움직이기를 원하겠죠. 네 번째, 목표지향적 행동이기 때문에 무엇, what을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how 하는가와 관련된다. 그죠? what,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이게 바로 목표지향적이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 집단 차원에서의 동기부여는 구성원의 만족과 직무상, 집단의 성과의 양재에 관심을 두어 관리의 대상과 내용으로 삼는다. 자, 집단 차원에서의 동기부여는 구성원의 만족과 직무상의 성과의 양재 관심도, 그렇죠? 집단 차원에서 동기부여가 되려면 개개인이 만족이 돼야 되겠죠. 또 개개인의 자기의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그것이 합의 전체 집단 차원의 동기부여가 될수 있다는 것이죠. 아, 그 다음에 이제 동기부여를 시키는 방법은 뭐냐? 확실히 몸을 보여라. 그래서 이제 이 사실 요즘에 관리자는 리더냐에서 관리자는 이제 시키고 하게 하고 뭐 이런 거였다면 리더는 모범을 보인다. 내가 앞장을 서서 나를 따르라. 된다는 거잖아요. 유럽에 보면은 이제 그 왕실에 영국이든 뭐 유럽의 벨기에든 뭐 이런 왕실들 보면 왕족의 아들들이 먼저 전쟁에 나가서 소대장이라든지 뭐 파일럿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군 뭐 이렇게 해서 나가서 전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니 뭐예요? 소위 말해서 그 어떤 특권층이 먼저 앞에서 몸을 보인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어로도 얘기하죠. 확실하게 몸을 보이는 거. 그래서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는 명확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라. 그렇죠. 우리가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되고 있는지, 못 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수정 보완하고 그런 거죠. 세 번째는 창조적으로 도전하라. 그래서 창조적으로 도전해야만이 이 개인들도 뭐의 어떤 만족을 느끼고 새로운 또 도전을 하게 되고 그런 거죠. 그냥 반복적으로 시키는 거 하면 별 재미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찰리 채플린이 나오는 모던 타임즈라는 그 무성 영화를 보면 공장에서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하니까 이제 뭐 집에 가서도 그 반복한 일을 막 습관되게 하고 아또막 그런 거 보잖아요. 그런 것들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과감하게 권한을 위임하라. 그렇죠. 우리가 상사는 새로운 일을 자꾸 도전해서 새로운 일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새로운 일을 하고 자기가 하던 일은 부하들한테 위임을 한다면 부하들도 다시 또 그것을 받아서 일하다가 또 자기 부하에게 물려주고 이러면서 권한이 자꾸 위임이 된다면 점점 상층의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금방 지루해지죠. 도전적으로 일을 자꾸 해 나가는 그런 리더십 필요하다. 그 적절하게 코칭하라. 이 코칭이라는 거 우리가 코칭 하는데 사실 이 매니저를 그리드해서 과업에도 가장 관심이 높고 인간에도 관심이 높은 그 구구형 그 모델이 코칭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업에도 관심 가지면서 인간에도 관심을 가져서 그것을 두 가지를 다 관심 갖게 하는, 관심 갖고 지도하는 거. 그것이 코칭이다라고 할수 있죠. 그 다음에 의미 있게 인정하라. 우리가 또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죠. 잘하면 잘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명예롭게 희생하라. 그래서 우리가 사실 리더의 헌신, 리더가 어떻게 부하들에게 헌신하는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동기부여인데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동기부여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뭐 상당히 긴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이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이제 개념적인 걸 설명을 했어요. 제가 여기에 따른 다양한 이제 뭐 어떤 그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동기부여해서 자녀가 성공하게 가는가. 우리 뭐 그런 거 많잖아요. 음악가를 만든지 이렇게 성공하게 자녀를 성공시킨 부모도 있고 뭐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이제 선생님. 우리가 정말 학교에서 많이 선생님들을 이렇게 이제 만나고 그랬는데 특별히 나에게 어떤 동기부여를 줘서 내가 성공을 가게 했던 나의 선생님.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아, 그럼 나는 어떤 리더가 될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동기부여할 수 있을까? 아,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